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96년 결성된 캘리포니아 출신의 링킨파크는 플래티넘을 기록한 2000년대 최고의 록밴드입니다. 뉴메탈 장르의 느낌이 강했던 초창기를 지나 다양한 장르를 그들의 음악에 녹였고 하이브리드 메탈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현대 음악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리프백 특집 링킨파크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링킨파크의 다양한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보겠다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PRS-SE 커스텀 24 블랙 골드버스트 네. 컬러 모델이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커스텀샵 202 리미티드 에디션 6063 스트라토캐스터 슈퍼 헤비 레릭 모델입니다. 이 스트라토캐스터 그요. 팬더 커스텀샵을 가지고 링킨파크를 친다? 이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링킨파크의 기타리스트 브래드 넬슨이 이 64 스트라토캐스터를 3집 때 즐겨 사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색 맞추기로 이 로즈우드 지판이 올라와 있는 이 커스텀샵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운드를 들어보셨을 때 조금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타를 이런 옵션의 기타를 가지고 그 곡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기타를 사용을 했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준비한 기타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링킨파크 거는 대부분 다 보면은 쫙 쫙이 다죠. 아무래도 네. 초창기의 링킨파크와 네. 후반부로 갈수록 그 중반부가 있고 중반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곡 뉴메탈곡스러운 네. 게 많고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훨씬 더 좀 실험적이고 네. 대중적인 음악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초창기 곡이죠. 네. 제가 링킨파크를 처음 알게 된 곡입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곡이 짧아서 네. 이거는 그냥 처음부터 끌어 연주를 했습니다. 네. 반복되는 리프가 많은데 브릿지까지 또 간다고 이게 음악을 건너뛰는 것도 좀 웃기는 것 같고 네. 해서
자, 이게 문제인데. 가보죠. 좀 건너뛰기 할게요. 네. 이거 곡이 길어서. 좋습니다. 이 린킨 파크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처음에 제 이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름도 그렇고 뭐 림프 비즈킷의 아류인가?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런 거 많았어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린킨 파크의 멜로디를 듣고 있으면 약간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 넣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이면서 실험적인 음악을 하던 밴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앨범들을 들으면서 저는 약간 음악이 너무 만화 주제곡 같다.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팬들이 이 드래곤볼 영상이라든지 이 애니메이션 영상에 이 초창기 링킨파크의 음악을 넣어서 팬 뮤직비디오를 많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 전투씬 같은 네. 거나 그 주인공이 각성하는 이런 장면을 많이 넣었어요. 많이 썼죠. 그리고 실제로 링킨파크의 뮤직비디오에도 애니메이션이 쓰인 경우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처음에는 아 이거 노래는 정말 좋은데 누구한테 가서 좋아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막 만화 주제곡 같고 이런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킨파크가 나올 때마다 좀 듣다가 조금 주춤해졌다가 나중에 앨범들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링킨파크 이 곡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캐슬 오브 그라스라는 곡이 있어요. 제가 포스트락 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진짜로 보컬만 빼면 완전히 포스트락인데? 라고 느낄 정도로 변화된 모습의 링킨파크를 보고 이 밴드는 단순히 뉴메탈이나 이런 쪽에 그냥 카테고리에 가둬두기에는 정말 다양한 장르를 하는 밴드구나. 예를 들면 뭐 레게풍의 리듬과 이 메탈의 사운드를 섞어서 앨범을 냈던 적도 있고 뭐 이 다양한 들어보면은 정말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정말 다양한 장르를 섞고 자신들만의 음악으로 만들어낸 그런 밴드였거든요. 뭐 기븐업 같은 경우도 노래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멋진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 체스터 베잉턴 같은 경우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해서 완전체로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사망한 이후에 남아있던 음원들을 사용을 해서 신곡도 발표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링킨파크라고 하면 이제 인디엔드 많이 생각하시고 네. 이제 앞에 이제 피아노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급 밴드들이 이제 많이 도전했었어요. 왜냐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빵,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파워코드만 쳐도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들려드렸던 곡 같은 경우도 이제 고급 밴드에서 조금씩 성장할 때 이제 채택하는 곡이었죠. 근데 이제 링킨파크가 조금 이제
그 밴드 고교 밴드가 어느 이상을 못 넘어갔던 게 요즘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비들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네. 뭐냐면 조세판의 그 파트 그러니까 이 DJ가 밑 뒤에 깔아놓은 그 저희 때는 이제 그 하드 레코딩이라고도 했었는데 요즘은 어쨌든 이제 다 소스를 다 깔고 네. 하잖아요. 지금이야 그 다들 그 맥북이라든가 이제 자신의 DAW를 활용해가지고 드럼한테만 딱 들리게 한 다음에 그렇게 쏴준다거나 전체가 다 듣는다거나 이게 가능하지만 이게 그 당시 때 고급 밴드가 하기에는 그 뒤에 그 특수한 소리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제 밴드 사운드 위주로 된 곡들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리미킨 파크가 점점 앨범을 거듭내면 낼수록 이들이 음악적 장르를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헤비하고 뉴메탈스러운 사운드라기보다는 누가 들어도 와 이거는 굉장히 멋진 뭐 일렉트로닉 음악인 것 같기도 하고 힙합 같기도 하고 뭐 장르를 굉장히 많이 확장했어요. 근데 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링킨 파크의 그 뭔가 좀 더 새로운 이 오리지널 멤버로 오리지널 멤버들로 하여금 새로운 앨범을 들을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요즘 저는 그 기대를 합니다. 뭐 좀 이질적일 수는 있지만 요즘 그 AI가 그 그렇죠. 그 보컬 그 사람 소스를 입력하면 네. 그대로 해 주더라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 뭐 오늘 주제랑 상관없지만 그 희대가 앨범 신보를 작업할 때 그 나머지 밴드 멤버들이 그 희대가 살아생전 녹음했던 거기에 소스를 음절음절 네네네. 하나하나 네. 다 잘라 그러니까 지금 AI 기술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조합해서 앨범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뭐 고인 되셨지만 AI 소리로라도 뭐 링킨 파크의 이제 새로운 앨범에서 뭔가 또 그렇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 기타 초보자분들은 한번 좀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이 곡을 쉬우니까 대충 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아무리 단순한 코드고 진행이 그렇긴 하지만 이거를 잘 치고 소리를 깔끔하게 치는 연습을 하면 또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교재 같은 그런 또 밴드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링킨 파크가 현대 음악에 끼친 영향은 정말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 씨 말대로 아쉽지만 지금 남겨진 유산만으로도 충분히 그럼요. 인정받을 수 있는 밴드이기 때문에 다양한 링킨 파크 앨범들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